혈액형과 성격의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눠드리는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각 그 혈액형별 성격 유형들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예요. 혈액형별 성격을 테스트하는 설문이라며 조사를 한 후 설문조사나 혈액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결과를 통보합니다. 서로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A형의 성격 유형으로 나와서 지금 구체적으로 겉으로는 좀 다소 활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좀 내심 소심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것 같으세요? 다 맞는 J형인데. 아, 그래요? 어떻게? 결과에 만족하며 상담실을 나서는 A형 박다희 씨. 99% 맞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다 제가 평소에 잘 안 믿는데 제가 여기 다 맞는 제 이야기만 써놔가지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O형 김민규 씨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민규 씨는 겉에서 보기에는 좀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내심 소심한 면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들이 받는 결과는 혈액형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O형 김민규 씨 역시 본인의 이야기라며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8명 전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과연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처음에 이거 받고 되게 저랑 많이 유사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 어떤 거예요? 요새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성격하고 똑같아요. 너무 잘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성격하고? 이거 진짜 보면서 거의 한 80-9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실험 결과 A, B, O, AB형 전원 상담 결과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혈액형별 성격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특성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인데 그것들이 마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음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혈액형 성격론은 이러한 반음효과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대박. 헐. 헐. 이거 뭐야? 어? 똑같아. 헐. 헐. 어? 똑같다. 완전 저랑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충격적인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진짜 놀랬거든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갖고 아 진짜 혈액형이랑 성격이랑 상관이 있구나 이랬는데 아까 바꿔보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결과 받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고요. 전 진짜 이게 저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진짜 당황스러워요. 일반적으로 반응효과에 대한 인간의 특성들은 다소 부정적인 성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긍정적인 성격들은 서로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들이 많은 반면에 부정적인 성격들은 다소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성격은 마치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말을 할 경우에 상대방이 아, 이것이 정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수용되는 성향성이 크게 작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